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드디어 23년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6월달 지금 마지막에 진짜 개소스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했는데요. 이번 7월달에도 영업 많이 되고 하반기에도 영업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있고요. 잡설은 끝내고 새로운 달이 시작됐으니까 또 이 영상 촬영해야죠. 경차부터 해서 소형 상용까지 기아 자동차의 7월달 생산 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요 내용은 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보기 눌러가지고 저희 오토브라더스 공식 카페에 들어오시면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모닝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닝 먼저 살펴보면요, 모닝 저번 달과 동일하게 자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되겠고, 그 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에도 저번 달과 동일합니다.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3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3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K5 1.6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그 다음에 2.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주에서 5주, 그 다음에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0.5개월 좀 줄어서 3.5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PI를 살펴보면 6주에서 7주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8 2.5 가솔린 기준을 했을 때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그 다음에 3.5 가솔린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5주,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보다 조금 줄어서 네 4주에서 5주면 생산이 완료되겠고요. 자, LP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었습니다. 6주에서 7주면 생산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9 같은 경우 저번 달과 동일하게 5주에서 6주면 생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UV 차량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니로 플러스 같은 경우에 저번 달과 동일하게 3주에서 4주, 그 다음에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좀 많이 줄었네요. 1개월씩 줄다가 이번엔 좀 더 줄었습니다. 3.5개월이면 생산 완료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로 전기차 4주에서 5주면 생산 완료되고, EV6 저번에도 진짜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달에 또 줄었습니다. 1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EV5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자, 그 다음에 셀토스 1.6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2.5개월이면 생산 완료되고, 그 다음에 2.0 가솔린 기준으로 하면 반이나 줄었습니다. 1.5개월이면 생산 완료되고요. 자, 스포티지로 넘어가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면 생산 완료됩니다. 저번 달과 동일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티지 디젤 같은 경우 저번 달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아쉽게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7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티지 LPI를 한번 살펴보면 저번 달과 동일하게 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면 생산이 완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소렌토. 자, 우리 이제 소렌토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산타페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될 예정인데, 소렌토, 산타페 어떻게 가격이 변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카드 보시고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렌토 가솔린 기준으로 3.5개월 저번 달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소렌토 디젤 저번 달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인데 지금 디젤 차 좀 구매하신 분들 저희한테도 좀 많이 있는데 계속 밀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통 이제 장기 렌트를 진행하시려고 그러면 디젤 쪽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격적인 면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젤 넣으셨던 분들 대부분 다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개월 줄었습니다. 다행히 14개월 하지만 다행인 게 아니죠. 네, 오래 걸립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인기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하시려고 한다면 장기 렌트로 진행하시면 바로 즉시 출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광고했고요. 자, 모아비로 넘어가서 여전히 똑같이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되겠고요. 자, EV9 지금 우리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4주에서 5주면 생산이 완료되는데, 기존에 EV9을 발주 넣었던 사람들, 사전 예약을 진행했던 분들이 취소가 많다고 합니다. 취소가 된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고가인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네, 4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형성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니발 가솔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니발 가솔린 우리 저번에 와 진짜 많이 줄었다, 우리 작년에 생각하면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지금 저번 달과 동일하게 4주에서 6주면 생산이 완료되겠고요. 자,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도 4주에서 6주, 그 다음에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도 4주에서 6주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형 상용으로 넘어가서 봉고 디젤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4륜 같은 경우는 7개월, 그 다음에 2륜 더블캡 같은 경우는 3개월, 그 다음에 2륜 일반캡 같은 경우는 2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근데 봉고 전기차 요즘 이제 주변에 진짜 많이 보이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자, 우리 특장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그 다음에 카고 그냥 일반 같은 경우에는 2주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7월달 기아자동차의 생산 일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생산 일정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 가능하면 저희 댓글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